노량진 수산시장 왔습니다. 와, 여기 바뀌었구나, 많이. 오. 이게 뭐지? 와, 이거. 킹크랩. 요즘 킹크랩이 조금 싸죠? 오, 랍스터도 크고. 아, 진짜 여기 청주. 와, 타이거 새우 먹어, 이거. 오. 그치. 주꿈이랑 개불 해산물 천국이네 진짜. 오. 어? 맛쪽에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 맛쪽에 탕크랩 맛있겠다. 킹크랩이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랍스터. 시간이 지금 밤 10시인데도 아직 문 닫거나 그런 가게 없이 활기가 많이 뛰고 있네요. 오. 이야, 방 아주 엄청 크다. 놀래미, 어, 자연산 놀래미. 이거 꽤 맛있거든요. 만화. 지금 또 여러분들 꽃게가 또 굉장히 또 맛있을 때죠. 숙회. 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게가 있네. 어, 삼동. 지금 방어가 이제 슬슬 먹을 차례라. 어르신아, 이거. 야, 참치가 국내산 참치가. 방어. 어. 방어 섞어서 해드릴 수 있어. 이거 국내산 맞죠, 100%? 진짜. 이거 시간에 먹어요. 아, 이거 못 쓰는 거네. 아, 그쪽. 예. 아. 제일 맛있는데. 참치하고 방어하고. 회는 참치하고 방어 오늘 먹어볼 겁니다. 그리고 꽃게 요거에서 탕 한번 먹어볼까요? 꽃게 탕.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해나 음식 선정이 끝나면 양념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뭐 초장집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회가 나왔습니다. 참치하고 방어하고. 하나 좀 서비스로 주셨고. 자, 그리고 여기 특징이 여러분들 1인 이제 상차림 비용 4,000원인데 탕을 매운탕 같은 걸 주문하면은 4,000원. 근데 탕을 주문하지 않으면 1인 6,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왔으니까 또 참이슬에 또 기가 막히게 해 한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샤. 회 소주를 언제든지 저를 웃게 하는 것 같아요. 도톰하게 써 방어부터. 고소하고 좋다, 이거. 부들부들한 게,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좀 10월 중순으로 가는 지금 시즌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방어는. 근데 맛은 좀 제법 들었네요. 자. 자, 이번엔 참치. 참치. 오. 좋아. 나 눈 달아고. 참다랑어가 딱 기름지면서 고소한 느낌이 많다면 눈다랑어 같은 경우는 지방질이 적고
저는 근데 또 먹을 줄 몰라서 그런지 지방 적은 게 그냥 맛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아마 근데 우리나라산 지금 국산이라고 지금 아까 하던데 우리나라 배가 잡은 네, 그 참치여서 아마 국산이라고 쓰는 거 아닌가. 그냥 제 추측이에요. 확실한 건 일본산은 절대 아니라는 거. 박어라. 자, 이번엔 연어. 쏴쏴쏴. 이 세 개의 특징이 좀 비슷하면서 다른 거. 셋 다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먹는 특징이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 또 우럭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쫀득한 식감으로 좀 찰지다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약간 좀 도톰하고 큼직하게 해서 부드럽게 입안 가득 차 씹는 그런 매력. 아 진짜 제가 지금 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같은 초장집이랑 좀 다르게 이곳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집에서 주시는 좀 반찬들. 당, 상추, 마늘도 지금 보니까 상태가 조금 좀 끝이 말라 있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있어요. 뭐 편리한 대로 그대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생선들을 신선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반찬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탕 같은 경우는 제가 꽃게를 탕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탕 가격은 또 따로 넣어서 끓여준 가격은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도 일단 회는 맛있으니까. 응? 사사사. 아. 회는 맛있다, 진짜. 자, 꽃게 탕도 나왔습니다. 어, 가을 꽃게 아주 기가 막히죠. 아, 야, 이거 요리 완성은 확실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이철 꽃게 자체가 맛있으니까 이거는 뭘 해도 진짜 맛있게 끌어내는 것 같아요. 아. 와. 아, 나이 들어가서 그러나 점점 국물이 좋아져 이제. 아. 불타오르네. 아. 와. 아. 지금 이 시즌에 꽃게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와, 국물. 미나리 시원함이랑 해가지고. 와. 반찬 안 나온 게 이 탕 하나에 지금 마음이 좀 풀리네요. 어. 아, 국물 한잔 합시다. 쏴쏴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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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느낌의 꽃게 국물에. 그래서 비비듯이. 어, 살이 꽉 찼어요.
아. 자, 여러분들 너무 배부르게 오늘 좀 잘 먹었습니다. 아, 방어회도 맛있었고, 특히 꽃게. 지금 가을 꽃게 탕으로 끓여내니까, 와, 진짜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무랑 미나리랑 해서 된장 육수 느낌에 시원하게 딱 꽃게탕 해가지고 끓여주니까 술안주로도 좋고, 해장할 때도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진짜 오늘 너무 만족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잘 먹었다.